다음 달 7일 MSCI 정기지수 종목의 조정이 진행되는데요. 편출입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수에 들어가면 전 세계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호재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편출된다면 투자금이 이탈해서 악재로 여겨집니다. 증권가에서는 편입 유력 종목으로 방위산업체, 현대로템과 LRG 넥스원을, 편출 유력 종목으로는 통신주인 KT와 2차전지 금양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MSCI 후보군들의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해서 이제 MSCI 지수 편입 요 이제 이슈가 계속 이제 그 즈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11월 다음 주 초기 때문에 다음 달 초기 때문에 MSCI 지수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슈를 이제 오늘 광규정 파트너가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면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은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제 벤치마크 지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주가 향방에 있어서 또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SCI 지금 지수에 있어서 신흥국 지수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 향후 네, 선진국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됐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입 효과는 한 50조 규모가 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 합쳐서? 네네, 네.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될 되면.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기 위한 계속 발판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MSCI가 이제 발표한 2024년 시장 분류에서 여전히 지금 신흥국 네. 지수로 좀 분류가 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채권은 들어가 갔는데 우리가. 그렇죠. 지금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지금 11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곳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도 지금 맞아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체 재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지난달에 그 관련된 자본시장법을 지금 한번 법률 개정을 한번 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15일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했는데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최대 무기징 징역까지 가중 처벌하겠다라고서 일단 이런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1년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예. 사실상 2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그렇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일단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 이 MSCI 지수 편입에 있어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 유동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보통 한 6조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정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주가 기준으로 해서 18회에서 이달 말일까지 해서 임의로 하루 정도 정해서 심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편입 후보로 지금 예상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현대로템, LRG 넥스원, 리가켐바이오, 삼양식품, 삼성증권, HD, 현대미포 등을 들어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해당하는 기업이 현대로템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기존에 이제 8월 달에 편입됐었던 LS 일렉트릭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우리가 예시를 보면서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LS 일렉트릭의 주가 방향도 잠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MSCI 지수 편출입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8월 달 이제 기준으로 해서 7월 달 이제 말경에 심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최고가 27만 4,5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게 LS 일렉트릭 그림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월말 돼서는 주가가 그대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러네. 막상 또 편입이 된 이제 9월 1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 역시 음봉으로 빠진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올 때 보통 고점으로 가고 있는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사이클을 또 타고 맞아요. 있는 업종 섹터이다 보니까 사실 관련 수주 모멘텀도 많아서 LX 일렉트릭처럼 주가가 무너질 것이다 말씀드린 약간 좀 애매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추세 매매 하시더라도 하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제 편출 후보 중에서 가장 유력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하락이 좀 거세게 나왔던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 추가 취득이 가능한 지분 여력이 1% 정도 미만이라서 지금 포린룸 규정에 걸리거든요. 이 포린룸 규정 같은 경우는 3.
1,075 미만이면 그때부터 이제 편출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새로 살 수 있는 지분이 너무 적으니까. 네, 너무 그래서 적어서. 빠지는 거구나. 네네네. 아. 왜냐하면은 이게 외국인 자금이 지수 추종으로 그렇죠. 들어오는 거,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게 못 들어오니까 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출이 거의 또 유력한 그런 이제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셔서 지금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매수를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세 매매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공략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전략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LS 일렉트릭 사례를 보여주시니까 좀 확실하게 좀 보이네요. 이 어떻게 접근을 MSCI 편입 관련된 이 이슈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이제 편입될 종목들 관련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고은배 랭크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MSCI 편출입 예상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곽유정 파트너가 KT의 외국인 보유 지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49%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10월 들어서 꾸준하게 KT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48.4%가량의 보유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최근 꾸준하게 사들이면서 주가의 방향성은 괜찮습니다. 금요일장 역시나 0.23%가량 상승하면서 42,900원대 안착하는 데 성공했고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48%를 넘어선 것은 4년 10개월 만에 처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 시기에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KT를 향해서 꾸준한 러브콜, 특히나 배당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기대감 속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편출이 예상되는 2차전지 관련 기업 금연 같은 경우에는 0.2%가량의 하락세가 나왔고요. 800억 원가량의 자금 이탈이 지금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편입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게 방산 기업인데요. 대표적으로 현대로템과 LRG 넥스원이 있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2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 주가의 방향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고요. 폴란드와 함께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천궁과 비궁의 수출 확대로 인해서 내년에 실적 기대 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외국인의 매수세 최근에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다만 전거래에만 보게 됐을 때는 0.5%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가켐 바이오도 편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의 방향성이 괜찮습니다. 최근 추이를 보게 된다면 25%가량의 주가의 상승력 한 달 동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다만 어제는 약보합, 금요일장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됐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편출입 예산 종목을 추산을 해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을 잘 엄선해서 선별을 하게 된다면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대한 기대 효과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과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곽유정 파트너,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7조여서 현상 유지만 잘해도 무난하게 편입이 가능한 현대로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그래서 방산주 얘기를 잠깐 또 하셨구나. 네네. 네, 현대로템. 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되게 뼈아픈 그런 이제 이력들이 많았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요?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대규모 순손실을 냈었고 한때는 매각설까지 있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그룹의 아픈 손가락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당 여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주환원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예. 무려 10년 만에 배당이었고요. 시가 배당률도 아직까지는 뭐 0.4%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방산 4사 중에서 유일하게 밸류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최근에 이런 장기적인 실적 호조로 인해서 회사채 신용등급은 3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두 단계 정도 지금 수직 상승했거든요. 예. BBB+에서 지금 A 안정적 단계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 하면은 사실 이제 K2 전차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일단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안지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하기
나가기 때문에 이런 계약들을 또 추가적으로 성사시킬 것이다 라는 지금 예측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다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에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한 국내 주요 방산 업체들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중 한 곳이 이 현대로템의 경남 창원 사업장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추가적인 수주를 따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데다가 지금 폴란드 국방부 쪽에 이제 관련 매체에서 라팔 가워제프스키 대위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K2가 효율적이고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국의 주력 전차의 성능을 능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할 때마다 당연히 각국에서 현대로템의 이런 전차를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특히나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K2를 에이브람스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제 후속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서비스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군수 지원 시스템부터 시작해서요. 폴란드 현지에서 최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들을 투입해서 작동부터 유지 보수 방법까지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함정만 MRO가 있는 게 아니라 전차 쪽에서도 MRO를 네,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또 이런 이제 현대 로템을 눈독들이고 있는 각국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일단 앞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1조 2,700억 원 정도 규모의 K9 자주포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최근에 현지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폴란드 인근의 슬로바키아 역시도 K2 전차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만약에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LS 일렉트리터럼 수가 무너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주가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고점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지점이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 쪽에서는 2027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18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철도가 13조 정도 되고요. 방산이 5조, 에코플랜트가 6,5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매출 반영이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의 지금 이제 기업 분석을 재무 잠깐 한번 보시면요. 예. 매출액도 지금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영업이익을 보시면 2021년도 대비해서 무려 한 4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계속해서 이런 수주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더 증가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세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구간대가 한 두 구간 정도가 있는데 바로 이제 20일선과 60일선 저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항상 봅니다. 그런데 60일선이 사실 가장 중요한 라인인 게 지난 지금 1년 동안 60일선 구간대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아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21선을 기준으로 보시고 현재 만약에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60일선 구간대 이탈한다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제 기존 분들의 대응 영역 내지는 단기 공략하시더라도 추세를 타시면서 짧게 공략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비중 있게 담아가낸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도 가격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비중 전략 세우실 때 꼭 참고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에 골자는 저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향후 성장성, 지속 가능성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제가 거기다 뭐 숟가락 하나 얹는다 그러면 이 회사 철도 부문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거 감안하시면서 이제 우리 고속철 관련해서 이제 또 객차 만드는 회사니까 그런 것도 함께 좀 보시면서 현대로템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우리 박근우 이사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어떤 종목 좀 볼까요? 현대 HD 현대 미포조선 준비를 좀 했는데요. 아, 예, 미포조선. 가능성은 좀 크진 않긴 합니다만 한번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가 이제 나온 종목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조선주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실 텐데 지금도 조선주가 뭐 슈퍼사이클이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 나왔고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년 동안 매년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얘기가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하나 참고를 하실 점은 무엇이냐면 원래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이 가려면 해운사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해운사와 조선주가 같이 올라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어떤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오는 건데, 우리나라 대표 해운사라고 할 수 있는 HMM의 주가 흐름 보면 사실 조금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 현대 미포조선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뭐 시간 관계에서는 가장 제가 뽑은 제일 베스트 메리트만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조선사들이 지금 저가 수주로 전 세계 그 벌크선을 거의 약간 방송용어가 아니긴 합니다만 싹쓸이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라는 것은 만약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가 많이 팔린다라고 소나타 빨리 더 많이 만들어 이룰 수 있는 그 업종이 아니거든요. 이 조선소에 도크라는 게 차 있으면 새로운 배를 만들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중국 조선사들이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저가 수주를 해도 사실 돈이 안 되는 어떤 벌크선보다는 컨테이너선이나 탱커선 위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 10척을 또 수주를 하기도 했죠. 그렇죠. 최근에 기관 수급을 원래 따르는 종목이에요. 현대미포조선은 외국인 수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관 수급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꼭 굳이 뭐 MSCI 편입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당분간 좀 시장이 많이 흔들려도 조금은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HD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7월 말인가요? 7월 중순쯤에 122,000원 고점 찍고 지금 1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지난 한 두 달까지 좀 거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할지 여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와 관계없이 펀더멘탈적인 접근을 박근호 이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슈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곽유정 파트너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